내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개혁과 국정교과서 등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등 50세 개 단체는 내일 낮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도 벌일 계획입니다. 노동개혁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입니다. 참가 인원을 경찰은 8만 명, 주최 측은 15만 명까지 잡고 있는데 양측 모두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폭력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난의 책임과 민주주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2만 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경찰청에 최고 비상령인 가포비상을 내릴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공동 담화를 내고 불법 집단 행동이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12개 대학에서 치러지는 대입 논술과 면접고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부 행진 일정을 조정했지만 교통체증 등으로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SBS 유영수입니다.